2022년 11월 13일 새벽 1시 16분입니다. ETC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 제조 지연,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긴 한데 LNG 수주항과에 비해서 지금 인력 부족, 이쪽으로 사람들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뭐 파업 준비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수주는 인원 대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든 또 맞추는 게 또 한국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로 한번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트 프로토콜 이용자 보호센터 요게 떴는데 그래서 뭐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요게 보시면 이제 코인 쪽 지금 FTX라고 해서 FTX인가요? 그 미국 쪽 세 번째 거래소죠. 그러니까 시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세 번째 거래소 거기가 지금 파산 신청 뱅크럽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쪽 다 빠졌는데 뭐 의미 없는 당장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SM 지분 매각 CJ&M에서 이렇게 재등장했는데 CJ&M은 3분기 별로 좋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뭐 좀 괜찮은데 요게 지금 요쪽 보시면 합병한 건 있어가지고 요거 되면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중공업 쪽도 사실은 그 합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조용하네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시우메디칼 이게 뭐 이태원 것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무튼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태원현 씨 이렇게 플랜트 요즘 뭐 어쨌든 여기는 실적 공시 좀 잘 나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KT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포함해서 화장품 쪽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SM라이프가 이제 11월 9일 추가 상장을 했는데 1700원대 들어왔어요. 근데 요게 빠질 한번 급등 그 뒤로 한번 나왔었는데 CPI 나오고 그리고 좀 빠질 것 같은데 금요일날 또 올랐습니다. 다음주 아마 이건 또 개별에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휠라홀딩스가 이제 글로벌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고요. 영업률이 이제 하락세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어쨌든 펄어비스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올랐다가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좀 떨어졌는데 신작 발표가 좀 더 늦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가 CPI 결과로 다시 좀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도깨비는 2055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GS 트레인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아직까지는 적자 투자한 게 적자 폭이긴 한데 그래서 좀 많이 줄었다 정도. 그리고 편의점 쪽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BTS 그룹과 개인 활동 지금 RM도 곧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진이 디에스트로나 이게 51위 뭐 진입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는 93위 7주 연속 스트레이키즈 여기도 이렇게 삼성중공업 선박 뭐 이런 거 수소 쪽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대우조선 쪽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 요거 지금 바이낸스가 FTX 인수한다고 했다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FTX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한 바람에 요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네 좀 코인 쪽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휠다홀딩스가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특별 배당 830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오이지도 흑자전환 SK텔레콤 뭐 괜찮게 나왔죠. 그 다음에 폴라피스 또 아까 나온 건데 출시 지연 그 다음에 사우디 요런 게 나왔는데 다음 주 17일 날 빈살만 오니까요. 그때 한번
관련주들은 많이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아프리카 선주, 요게 총 4척이 나왔어요. 삼성중공업 2개 나오고, 나머지가 뭐 다른, 이제 관종은 아닌데, 아무튼 그 다른 쪽에서 2개 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렇게, CPI와 그 다음에, 실적, 요 2개로 그냥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RM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빅히트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적자 지속인데 이게 뭐 파업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펜오션 이렇게 해운 쪽이 그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 해운 쪽 물 그 운송료를 보면 2016년부터 봤을 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딱 시작한 그 시점 있죠. 빠지는 거기까지 평균보다는 훨씬 높아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영업 적자 다 해서 거의 한 30조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값 올려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뭐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재계약, 김서영씨. 다음에 이제 에스텍스 보겠습니다. 에스텍스. 3,000원대 추매한 거는 이제 8일 이제 정리 나올 때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 살짝 올랐다 빠졌는데, 살짝 올랐을 때 팔고 다시 4,000 초반에 언제인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4,160원인가? 그때 팔고 다시 4,000 초반에 다시 사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시 조금 샀습니다. 바닥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4,000원 밑으로는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그 나중에 좀 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요거 요게 있는데, 방산 쪽 하면 여기, 네, 요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니 대통령, 뭐, 니켈, 원광 수출 계속 금지, 요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크사이트 수출, 뭐, 니켈 카르텔, 뭐, 요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요게 협약, 요게 보면 돈을 쓰긴 쓴다는 거거든요? 매출에서 일부가 나간다는 건데 4분기 때 나오는 거 보니까 3분기는 잘 안 나왔어요. 3분기가 단기 순이익이 1억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억 정도 되는 걸로 원래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겨우 1억 밖에 안 나왔고요. 전에 뭐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제 포스텍이랑 그다음에 PK밸브가 마이너스가 꽤 큽니다. 생각보다. 근데 포스텍이 이쪽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여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3분기 보니까 리조트 쪽도 아직 마이너스예요. 리조트 쪽도 아직 마이너스고. 실적은 별로다. 생각보다 꽤 별론데 단기 순이 3분기가 1억인데 외국 뭐 이건 좋은 일인데 이걸 보면서 좀 이제 생각이 두 개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가 생각보다 잘 나왔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게 여유가 있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분기는 혹시 또 잘 나오지 않았을까? 3분기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였고요. 어쨌든 뭐 니켈 테마로 가는데 뭐 사우디 쪽 혹시라도 뭐 빈살만 왔을 때 나 전후로 해서 또 뭐 테마로 엮일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것보다는 여기도 이제 에스텍스 영향으로 조만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에스텍스 중공업이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 예정인데 이제 주관사 선정만 했거든요. 9일날 뭐 풍문 나왔고 11일날 나왔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 이쪽으로 혹시라도 이쪽 뭐 급등이 나온다거나 하면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요즘에 좀 특징은 엔진까지 해서 3개가 따로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하나 올라가면 다른 데서 뭐 누른다거나 뭐 두 군데서 누른다거나 이런 게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아요. 뭐 이렇게 그냥 쭉 예쁘게 그려놓은 듯한 바닥을
근데 실적이 조금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막 크게 올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그래도 여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고, 위로 올리려고는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추매하실 거면 그래도 지금 말고 최소 4,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참 니켈 광 가지고는 좀 힘든 게될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PK 밸브가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내년에 미국에 이제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밸브 쪽.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틱스 중공업. VI가 발동돼가지고 뭔가 했었죠. 전체적으로 차트는 뭐 좋았죠. VI 발동되고 나서 혹시 11월 달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느낌상. 뭐 그리고 최근에 그 농협 유증권이 있었잖아요, 삼자배정. 그래서 아 이거 거의 매각 아닐까 생각이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각이 맞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엔솔이 뭐 ESS, LG 쪽에서든 뭐든 ESS가 조금 좋아지면 좀 미코나 SS 중공업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9일날은 주간사가 안 나왔었었고요. 풍문에 대한 그냥 보도에 대한 그 답변 있죠. 거기에서 매각을 하긴 할 건데 아직 주간사가 안 정해졌다라고 했다가 11일이었던가요? 10일인가? 네, 아무튼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이때 그 삼정 PGMP 여기를 이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제 조만간 인수 후보군에게 이제 배포한다고 하니까, 요게 나오면은 네 이제 어떻게 되든 뭐 올라는 거겠죠. 당장은 올리기 싫은 것 같고, 이게 풍문에 의한 거를 올린 거기 때문에 누가 숨기고 싶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기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누가 터뜨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하던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이슈가 드러났기 때문에 위로 튈 확률이 꽤 높긴 하겠죠. 그래서 단타치기 매우 좋은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로 튈 때마다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추매했다가 털고 하면서 단타도 해도 되고, 이제 매집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쪽 요즘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적자기도 하고 뭐 한데, 뭐 수소 쪽 계속 나오고 있고, 수소차 테마로 엮이긴 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그냥 예, 그 뉴스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뭐 결정되는 시점 3개월 이내라고는 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3개월 굳이 뭐볼 필요는 없고요. 결정 시점 그냥 나오면 그때 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실적 발표는 항상 늦게 나오니까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뭐 수요일 정도 늦으면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급등 차트처럼 나오는데, 워낙 요즘 이 종목도 좀 어려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STX처럼 그냥 뭐 튄다기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뭐 장난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매각이 된다는 거는 거래량이 미친 듯 터진다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는데, 거래량 조만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몇달 아니든 뭐 1년 아니든 어쨌든 매각은 한다고는 했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을 이제 하니까 하는 말인데, 땅 많이 팔아먹었고요. 그 어차피 여기가 사모펀드 쪽뭐 이런 거죠, 파인트리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재무만 좀 예쁘게 잘 다듬어서 디자인해가지고 그냥 판매를 좀더 비싸게 하는 뭐 그런 것만 노리는 거다 보니까, 새로 인수하는 주체 측에서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따로 그냥 또 물적 분할 됐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걸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각 전에 또뭐 장난친다고 또 그냥 대주주 지금 팔면 그쪽이 유리하겠죠, 파인트리. 그쪽이 뭔가를 하고 중공업만 팔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그 흔히 뭐 양아치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돈 벌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건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정상화시켜서 판매만 하는 게 목적인 곳이에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기로 갈지 아닐지는 뭐 보시고 그건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저도 매각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매각 뜨고 나서 좀 오르면 이제 정리는 할 거예요. 네. 정리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날이 CPI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쪽 별로 안 좋아서 오를 이유는 없는데, 카드사 사용 뭐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뭐 나름 쏘쏘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차트 뭐 여기는 코인 쪽 결정될 때까지 일단은 그냥 홀딩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크게 가려면 코인 쪽, 페이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혹시 사실 거면 다날보다는 페이코인 쪽 오히려 대기했다가 틀때 정리하는 게 저는 수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니슨, 2,000원은 왔죠. 2,000원은 왔으니까 뭐 단기로 보면 매도긴 하고, 풍력 쪽 지금 CS윈드 52주 신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풍력 좀 늘리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더 놔두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가 공화당과 지금 상원은 지금 똑같고요. 48대 48이고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조지아랑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두 군데가 있는데, 그두 군데가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좀더 길게 가면 12월 달, 그다음 재선거도 가능할 것 같은 뭐 느낌도 있어요. 50%가 넘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풍력이 좀 탄력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G20에서 어떤 또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친환경 쪽 크게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잘 보시면 되겠고,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반등 다시 예전처럼 코로나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실적이 좀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나왔는지 제가 여긴 확인을 안 해봤네요. 아직 안 나왔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올해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철강 가격 하락 나오면 그때 좀 수익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사, 이쪽은 이제 빈살만 다음 주 오죠? 한번 튈 텐데 2,0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이때 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뭐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게, CPI가 좋아가지고 지금 단기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툭툭 터져줄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잘 노리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도 이제 그 빈살만 요 관련해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튀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뭐 짧은 시간이라서 단기 이슈로 아마 툭 튀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여기 단기로 2,700원 정도면 매도 구간이거든요. 2,700, 700, 800 정도. 요거 한번 찍어주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슈 한번 끝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 뉴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는 뭐, 네, 원래 이렇게 되면 더 밀려야 되는데, CPI 영향 으로 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쪽 뭐, 어쨌든 뭐 신작 출시 지연된다니까 수익이 크게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1, 2년 정도 그냥 푹 묵혀 두셔야 될것 같고요. 한요 정도 박스권, 요 정도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작업을 하다가 실적 나오는 거 계속 모니터링 하면 어떻게 될지 좀 퍼블리싱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굳이 살 필요는 없고, 그나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빈살만이 게임주 많이 샀거든요. NC를 사긴 했지만, 그 SNK 같은 경우도 그 사우디 쪽에서 좀 사고, 게임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테마파크나 이런 것도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엔터 쪽도 관심 많고 SM 쪽도 가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게임 쪽 혹시라도 저 네옴시티 테마로 좀 몰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주에 지스타 그날이에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빈살만이 또 게임 관련해서 게임 업체에 또뭐 이렇게 한번 낸 NC소프트나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급등 나왔잖아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조금 단기로 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꽤 올랐죠. 꽤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단기 매도해도 되는, 네, 뭐 구간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CPI 연차라서. 네,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키이스트가 여기도 이제 SM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요때 다시 또 내려온다면, 다른 이런저런 이슈로 내려온다면 매수 하시면, 그러니까 매도는 여기 뭐 짧게 뭐이 정도도 할수 있지만 그냥 만원 넘었을 때 하는 게, 만원 부근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모으신다면. YG 플러스 여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고요. 작년 대비 꽤안 나왔어요.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제가 그 네이버 공시로 봤는데 잘못 본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잘 나온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떴더라고요. 수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텐데, 15일 정도 나오니까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잠정 실적 말고 이제 진짜 공시가 뜨겠죠. 근데 4분기가 더잘 나올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없고, 4,000원 아래 또 내려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블랙핑크 뭐 개인적인 악재 이런 것만 아니면 어쨌든 실적 4분기 터질 거기 때문에 그냥 줍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인콘은 간만에 좀 추매 좀 했고요. 1155부터 아래 어디까지더라? 30인가 40 정도까지 나눠서 매수했고요. 여기 지금 전환사채를 써가지고 올라갈 확률은 없는데, 이제 CPI 영향으로 살짝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적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개선되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골드 퍼시픽인가 뭐 이쪽이랑 엮여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채부터 해서 돈이 없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뭐좀 그렇죠. 리픽싱은 없지만 단기로 이렇게 툭툭 튀어질 확률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튀면은 일단 정리를 할 예정이긴 한데, 인콘이 올해 안에 자회사가 나스닥 뭐 상장 뭐 이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튀면 일단 한번 정리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그 이슈에 던질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올해 안에 뉴스 나온다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이 또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튀면 1200에서 1300 사이에 튀면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흘러내릴 것 같으면 매도하고, 혹시 또 탄력 받으면 냅둘 수도 있고, 요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를 목표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안에 그 예상대로만 간다면, 근데 이런 것도 항상 뭐 연기되고 그래서 예상대로만 된다면 이제 미국 자회사 나스닥 쪽 상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실적이 보면 꽤안 좋은 곳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에머레지나 뭐 이런 데 있죠. 급등 많이 나왔던 이런 걸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 이제 전체적인 것 보면은 이제 국일제재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여기도 좀 여유 더 많으면 좀살것 같긴 한데, 일단은 냅뒀고요. 덱스터는 만원 위로 살짝 올라졌고, 굳이 사신다면 만원 아래 사시면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결합심사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 결합심사를 해주면 거의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한항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여기도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 그 통합 전에는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시아나도 꽤 운영 잘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라 뭐 배당도 주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더 여기도 좀 사고 싶은데 일단 구경만 하고 있고요. 노랑풍선은 여행 쪽 올라가기 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급등 나올 확률도 꽤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 이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국가에서 그 자동차 보험료 좀 낮추라는 얘기, 그리고 그 보험 쪽이 흥국생명부터 해서 지금 자금 조달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좀안 갚은 걸또 국가에서 또 어느 정도 뭐 잘했다라고 해갔다가 또뭐 갚기로 하고, 이게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현대상은 뭐 굳이 매수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글쎄요, 뭐 전기세 아마 더 올린다는 얘기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더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매각 이런 것도 좀 공공기관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HQ 500원 아래 내려오면 좀 매수하기 괜찮다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좀 흐름 좀 괜찮은 것 같고, LG 화학도 괜찮고 LG 엔솔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뭐 자화전자도 뭐 애플 지금 폴더블 접는 데뭐 무슨 카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G는 여기서 밀리면 완전 밀리는 거고, 여기서 요 정도면 한번 위로 탁 튀기는 좋긴 한데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뭐 대마 지금 마리화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좀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무튼 타이밍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횡보고 가면 작업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실적 엄청 잘 나와가지고 여기 리니지가 거의 견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넥슨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하는 게그 민트 스튜디오인가 민트 로켓 뭐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스팀에서 1등 했어요. 글로벌 1등 한번 한거 같은데. 그래서 뭐 넥슨도 이제 뭐 개발 뭐 그거는 한번 팔고 마는 거잖아요. 그 중간은 계속 없는 건데, 뭐 그런 쪽도 이제 넥슨 또 개발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게임 쪽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으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SK 뭐 텔레콤 여기는 뭐 계속 좋고, 그다음에 한국카본 여기 조선 쪽 상가보다 잘안 올라갔는데, 지금 조선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지금 탱커 쪽이 수주가 계속 안 나오면 좀안 좋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한국카본이나 뭐 HSD 엔진 같이 이런 거는 그 선주들이 한국산 쓰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수주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미코는 생각보다 빨리 만 원대에 줄어 주었고요. 또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전체적으로 장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패노신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포스코도 이제 흐름 괜찮죠. 여기도 이제 합병 건도 있고, 대우조선은 19,000 아래에서 만 사시면 되고, 내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인도되는 양이 올해 두 배입니다. 실적 무조건 플러스 나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이브가 왜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숏 커버링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네 괜찮죠.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한 64,000, 66,000, 원래 24,000, 6,000, 그러니까 2,000, 4,000, 6,000 요 정도가 2,000원대 별로 해서 저항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네 외국 매수세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살짝 이렇게 나와서 빠질 수 있는데 빠지면 기회가 돼 갖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